산업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과 기후위기, 이제는 세계적인 관심사가 된 탄소중립실현. 세계 각국은 탄소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공통적 목표 아래 탄소중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동참하고자 2050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정부 부처 간의 유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온실가스 발생 저감을 통한 농업, 농촌 탄소 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농업 분야 중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벼 저탄소 농업 기술을 적용한 저탄소 쌀 재배단지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재배쌀은 논바닥에 물이 상시 차 있는 관행 농업과 달리 변온 물관리 기술을 통해 관수와 배수를 적절히 지속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대비 온실가스 발생량을 최대 63% 줄일 수 있고 농업용수를 28.8%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천은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탄소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환경도 지킬 수 있는 그래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작지만 위대한 노력, 2050 탄소중립, 그 가운데 생산자에게는 지속가능한 농업의 꿈을,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미래를 위한 길이 되는 저탄소 재배쌀이 있습니다. 건강한 지구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저탄소 재배쌀 생산과 소비, 함께 동참해주세요.